저 저잖아요. 아, 저는 저예요. 저인데 왜 그래? 왜 자꾸 안 매긴다 그래요? 맞아. 외학도 왔어. 왜 그래? 아까도 왔습니다. 외학도 왔어. 핵이 능이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능이잖아요. 누가 봐도 나를 제가 저 해주고 있는데 왜 그 높게를 왜 바꿔요? 자자자. 그러니까 그냥 좀 모자라 왜 그래? 우리 거의 반을 먹었다. 를 분명히 눈으로 처음 얘기했었다가 눈 눈이 맞아 있다가 를로 바꿨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따져도. 그러니까 저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 차원이 왔다고요. 다른 건 높으세요, 우고. 저, 사. 아니, 음반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 차원이 왔다고 했다. 저 차원 맞죠? 맞아요. 저 이 차례 하려고 제발 빨리 가요. 집중! 먹어야 돼, 집중! 아니, 나도 아니, 간은 먹어보고 싶어. 한 번도 안 먹어봤으니까. 우리가 왜냐면 올해는 다 지금 당 충전이 됐는데 혼자만 당 충전이 안 되고. 예민해. 예민해 지금. 예민해. 이거 좀 차면 괜찮지 않나? 하고 있어. 그리고 올해는 애 발음이 두 개 있으면 힘들지 않아? 아, 아 네. 접근이 너무 좋아요. 발음이 세 있는 걸 원치 않아. 왜냐면 맞아요. 심지가 작사를 하니까. 네, 제가 가사를 써요. 얘가 나이스. 가사를 쓰거든요. 우리 코요테꺼도 가사를 썼어요. 높이 세우고. 그래? 오늘 자랑 많이 하세요. 네, 오늘 18년 동안 같이 하면서 처음으로 자랑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계속. 언니가 한번 바로 하시죠. 신지 씨? 그래, 그래. 자, 여러분 신지 씨 한번. 너 가지고 있는 촉을 좀 더 높게 세우고. 키는 IQ가 좋은 것 같아. 와. 아, 얘는 정말 잘 외워서 빨리 쓰더라고. 자, 정답 불러주세요. 너 가지고 있는 촉을 좀 더 높이 세우고 저 차원을 넘어오는 느낌에 널 맡기고. 아, 부드럽다. 아, 좋지. 결과! 맞는 것 같아. 공개합니다! 한 글자가 거기가 맞아요? 아니야? 아! 맞아! 대역쟁! 자, 한번 만나보시죠. 정답! 야, 대단하다. 우리 동현이는 내년 3월쯤에 또 한번 실력을 발휘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상반기, 하반기. 어, 결혼하시고. 아우, 너무 쫄깃쫄깃해. 쫄깃쫄깃해 먹어봐. 일단 뭐 안 먹어봤어. 괜찮아, 먹을만 해요. 이거 간 먹어. 아까 간 먹어봐. 간 괜찮아. 너무 맛있어, 간. 왜? 간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아니, 오빠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아, 너무 고소해. 그러면 이거 살코기로 해요, 오빠. 오늘 살코기로. 오히려 간이 진짜 맛있어. 되게 너무 일찍 맞췄어요. 김정민 씨. 불주얼보다 맛있어요. 그 아기찜 삼행시가 준비됐다는 얘기가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 아! 아니, 이게 많구나. 아, 이 사람들아. 귀! 귀가 막혔니? 귀가 막혀. 오우, 좋다, 야. 오. 찜! 찜찜하네요. 어, 많이 찜찜하네요. 어, 삼행시가 많이 찜찜하네. 간 미나리랑 먹어봐. 이런 것 같다. 신지 씨, 뭐랑 먹어보라고요? 간이랑 미나리요. 미나리 삼행시, 김종민 씨, 준비가 됐다는 얘기가. 자, 미! 미쳤냐? 미쳤냐? 저한테 왜? 아, 왜 물어봐. 나! 어, 나한테 그만 좀 시켜라. 어, 리! 니가 해봐. 해봐. 미나리. 미. 미친 거 아니에요. 나. 나인티나이트는. 미미. 리미노. 오, 잘했어. 잘했어. 이길 수가 없어. 아, 잘하네.